증거입니다. 사도행전 제4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제4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선지자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어 숨으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이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보통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마이크 소리가 잘 들립니까? 좋아요. 좋아요. 똑같아요. 잘 안 들리신다. 별 차이가 없습니까? 안 들립니다. 안 들려요. 울립니까? 아직도? 왜냐면 여러분들이 그 반응을 보여주셔야 돼. 이유는 앞으로 그 음향에 대한 걸 봐야 되기 때문에 갑자기 다른 분들이 물어보고 그러면은 조금 더 조절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케이? 자, 우리 요한복음 4장에는 이제 사도들의 성령 역사를 따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아주 역사적인 사건들이 나오는 순간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 보면은 제자들,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 말할 때 누가 있었냐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도 이렇게 구별했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들은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의 임원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당시에 권위 있는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산헤드린 공회의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제자들을 잡아놓고 신문하는 겁니다. 자, 왜 신문합니까? 이렇게 2절 말씀하니까 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 싫어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지금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 안에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안에 들어오는 자에게 부활이 있다. 이거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사도계인데 천국이 없다, 부활이 없다고 하니까. 그래서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본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 메시지가 상당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그렇게 이 복음 전하는 이 말씀을 듣고 따라가면 제일 싫어하는 자가 소위 권력과 당시 자기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제일 싫어합니다.
특별히 사도계인데 왜냐면 그 말씀을 따라가다 가려고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욕심적으로 환경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득권에 대한 권세를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들이 무자비하게 자기들 욕심을 이루게 생각했던 모든 말과 행동들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 그게 얼마나 신중을 여러분 어렵겠어요. 우리도 그렇지만 내가 마음으로 이건 안 돼. 이것만은 안 되지. 라고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게 만약에 있다면 이거 주님한테 내려놓아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믿지만 이건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사내들 공의 사람들이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싫어했어요. 여러분 이 싫어한다는 이 단어가요 아주 불쾌하게 여기는 거예요. 불쾌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부활했다라고 정말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지청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통해 신앙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생명 역사를 이루는데 이거 싫은 거예요. 이들에게 뭘 이 소위 말해서 삶의 형통함을 증장한 누굽니까? 이런 예수가 아니고 자기들의 말과 자기들의 권력과 자기들의 힘에 의해서 밑에 있는 민초들은 기쁨을 얻고 삶의 평화를 얻고 이러기를 바라는데 사실 그들에게 신앙이 예수 안에 있다고 하니까 이거 싫은 거죠. 아주 불쾌해요. 이런 우리의 욕심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일생활하면서 이게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사실 말하지 않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기득권을 누가 알고 있습니까? 기득권. 마이너리티한테는 기득권을 안 주잖아요. 그냥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만 허락하는 거지 기득권을 가지고 막 휘둘러고 하는 거 그거 원하지 않아요. 이거 참 세상의 힘의 논리는 똑같습니다. 싫어.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싫어하는 복음을 생명을 전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듣고 그 말씀에 호응하는 이 호응하는 것이 싫고 이 호응하는 것이 점점 많아지면 자기들이 가진 기득권을 빼앗길까봐 점점 금끈하는 거죠. 그래서 하지 못하도록 이들을 잡았습니다. 사도들을 잡아서 가두었어요. 3절에 보니까 그들을 잡음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득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음 아침에 관리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대제사장 안나서 가야바 요한과 알렉산드 및 대제사장들이 막 모여서 제 사도들을 세워놓고 묻습니다. 마치 신문하는 묻습니다.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일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사도계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성기관들이 예수님께 한 질문인데 너 무슨 권세로 일하냐? 무슨 권세? 그 너무나 똑같이 사도들 그 질문을 막 너희들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느냐? 인정하고 싶지 않죠.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들을 때까지 똑같은 질문을 여러분 계속해요. 여러분 기독의 역사가 그래요. 기독교 역사.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답을 안 하면 고문하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또 관계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 괴롭히잖아요. 똑같아요.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일만 예배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하고는 9절 10절에 병을 고침받는 자 옆에 같이 섰으니까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들어라. 잘 너희가 십자가에 못 이거 가장 싫다. 여러분 이거 지금도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지금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었다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는 나중에 정확하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앞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죄 없는 자를 죄 있는 자의 손에 들여서 죽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행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내 삶의 결정 내가 딱 이렇게 믿음으로 결정하지 않으면 그거 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생각만 갖고 있는 것은 절반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그의 사도 그 중심을 해서 그 사도들이 정확하게 그들이 선포하죠. 그런데 그 말을 듣기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은 듣기 싫어하고 내 인간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은 듣기 싫어하고 또 내가 이것을 행해야 된다고 할 때는 더 싫은 겁니다. 내가 그동안 하지 않았는데 왜 이걸 자꾸 나보고 하라고 하는 건가? 이유가 뭔가? 싫어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는 일을 자꾸 하라고 하면 이건 싫은 거예요. 사도행들과 장로들은 싫은 겁니다. 듣기 싫어하는 말이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온전케 됐다. 이것도 싫은 거예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을 아주 듣기 싫어.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우리가 건들지 말아야 될 내 곳에 담겨두었던 일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면 믿으면 그것까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려놓아요. 그것까지 그저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도 말씀에 터치해서 그걸 끄집어 올려서 내려놔. 그러면 우리는 한없는 통곡이 나오게 됩니다. 한없는 절망감 속에서 때로는 깡이 되고 그 절망을 내려놓는 것이 내게는 아픔이 돼요. 내가 하지 않으려고 끝까지 버티고 있던 것을 내려놔봐야지 한번 내 마음에 새로운 기쁨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에 대해 얘기하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지못해 버린 돌이 된다. 이런 이들은 건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 과연 집의 중심, 그렇죠? 기초. 여러분 교회는 기초석이 정말 필요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목회할 때 이 내용을 자꾸 엄청 기대 많이 했어요. 하나님 교회의 기초석이 될 수 있는 동역자들을 좀 보여주십시오.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 아, 정말 신기해요. 교회를 기도로 바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기초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쉽지 않아요. 예수님이 건축자의 버린 돌 모퉁이 돌이 된다. 진짜 모퉁이 돌이 된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디서든 여러분 신앙에 믿음의 교회의 기초석이 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 위에 여러분들이 세워지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집이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직장이 세워지고 그 믿음을 세워져야 합니다. 베드로 선포합니다. 이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구원의 메시지.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생에 관하여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초보적인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근데 그 기본적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것이 싫은 거죠. 그 구원을 그들은 영적인 구원보다는 세상의 구원을 더 원했잖아요. 노예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를 가지고 당당하게 살기 원했던 그것을 구원이라는 것과 접목시켜서 그들이 생각을 했어요. 진정한 죄에서 구원이 뭔지에 대해서는 그들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을 구원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영적인 것은 그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지금까지 생명을 유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뭔가 이루시고자 하시는 의도와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끝났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끝났다고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향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일이 끝났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하나님만이 생각한다면 그 다음에는 여기 우리가 있을 이유가 하나님은, 야, 네 생명, 네 일 다 했을 때 이제 돌아와. 여러분, 그건 구약에서 수없이 보여주는 중에 하나입니다. 그중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모세, 아론, 이런 보세요. 너는 네 권장했습니다. 죽을 만한 병이 걸릴 적도 없어요. 내 생명, 내 일 다 끝났으니까, come on. 그러면 아직도 우리가 있다는 얘기는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 내 생명 다 안다까지.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아주 베드로가 강력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함을가졌습니다. 야,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가진 자는 교만한 게 아니에요. 교만하면 안 되고 자만해도 안 돼요. 성령의 충만함이 주시는 믿음의 담대함. 먼저 하는 게 영광이 되는 일을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 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내가 믿음의 내가 충만한 사람은 교만하고 자만한 쪽으로 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도 어마어마하게 다릅니다. 저는 여러분들 안에 감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감사가 넘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감사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교만해질 수 없고 자만해지지 않아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영광을 잃어버리면요. 그러면 사람은 스스로 보이지 않게 자만하고 교만하게. 저는 우리 아침에 우리 길의 동역자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먼저 드리고 담대하고 하나님 말씀 우리 삶을 믿음으로 생활을 선포해서 전도의 아름다운 영광을 이루고 하나님께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의 신령 여러분들 가정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